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크리스마스 캐롤 우리가 함께 하면서 영어의 기본적인 의문현상이나 다양한 표현들을 함께 익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거 많이 들어봤죠? 영어로 뭐라 그래? Silent night, holy night. 그런 거구나. 맞아요. 이 크리스마스 캐롤 제목이 Silent night, Holy Night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처럼 가사를 보여드릴게요. 가사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소리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Silent night, holy night. All is calm, all is bright. Round yon virgin mother and child. Holy infant, so tender and mild. Sleep in heavenly peace. Sleep in heavenly peace. 이렇게 읽었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 라이밍 하는 단어들을 찾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전에 nursery rhyme 할때 가르쳐 준거 있죠? 이게 운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 있잖아. 우리나라도 노래 가사를 보면은 시일 때가 많아요. 영어도 보면은 영어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이 살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두 줄씩 각각 단어의, 줄의 끝에 있는 단어들 한번 보세요. 뭐죠? Holy night. 두 번째는 All is bright. Night, bright. Night, bright. Night라는 소리가 같이 들어있네. 자, 그럼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어떻게 돼 있어요? Child, mild. Child, mild. Iled. 아하, 여기도 같은 소리가 들어있네요. 라이밍이네요. 그리고 마지막. Peace, peace. 이렇게 같은 단어를 써서 같이 또 문을 맞췄습니다. 이런 거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알고 나니까 훨씬 더 재미있죠? 자, 그럼 단어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silent night 이러는데, 이거를 silent night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선생님이 영어 그 초등영어 발음비법 특강 전에 설명할 때 T나 D로 끝난 거 T, D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단어의 끝에 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Sound reduction 약하게 소리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silent night 이러시면 안 돼요. Silent night 괜찮나? 그다음 Holy night.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게 있어요. Holy라는 것은 거룩한이란 뜻인데, 이걸 우리말로 그 학생들 부르는 거 보면 Holy night, Holy처럼 하는데 그러면 안 돼. O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Holy night 이렇게 하는 게더 맞아요. 자, 그다음 All 모든 거죠. All is calm, calm이라는 단어는 한국인이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예요. 뭐냐고요? Calm 오라는 거야? 아니, 아니야. C-O-M-E, come이지만 이거는 C-A-L-M 해가지고 come 좀더 길게 하셔야 돼요. 고요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all is calm. 우리나라를 뭐라고 그래? 고요한? 그쵸. 동방예의지국의 나라잖아요. Land of morning calm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C-A-L-M이라는 것은 L은 발음이 안 되고 고요한이란 뜻인데 all is calm. 모든 것이 고요해. And all is bright. 모든 것이 밝아. 어디가 그렇게 고요하고 밝대요? Round yon virgin mother and child이야. Virgin mother 하면은 성모 마리아고요. Child을 대문자로 썼어. 바로 아기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 동정녀 마리아와 아기 예수. Yon은 저쪽에 있는 마리아와 아기 예수 주변이 calm and bright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으로 가볼까? Holy infant. 자, infant라는 것은 베이비보다 더 어린 애기야. 막 태어난 애기들이 infant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Holy infant니까 아기 예수가 되겠죠. 그쵸? 성스러운 아가야니까 그 Holy infant, so tender and mild. So는 very의 의미라서 매우란 뜻이고요.
여기 지금 보면 tender 하면 tender 부드러운, mild도 부드러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평온한 거죠. 아기에서가 너무너무 평온해. 그리고 sleep 자는 거죠. In heavenly peace예요. Heaven 하면 하늘이고 ly가 붙어서 하늘의 peace 평화니까 아주아주 아주 평온하게 잠을 잔다는 뜻이에요. 아기 예수가 아주아주 아주 평온하게 깊게 잠자고 있다라는 뜻이네요. 자, 그럼 이제 노래 가사를 알았어요. 선생님이 그 많은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서 바로 Silent Night, Holy Night을 고른 이유는 영어의 아주 기본적인 음운 현상 T나 D 같은 것이 단어 끝에 올 때는 강하게 발음하지 않는다. 그래서 Silent 해야지 Silent 하지 않는다. Night 해야지 Night 하지 않는다. Mild, Child 이래야지 Mild, Child 하지 않는다. 라는 것 알려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Rhyming 다시 한번 보세요. 가사를 전체 놓고 보니까 그 많은 단어 중에서 Night, Bright, Child, Mild, Peace, Peace 이런 식으로 라이밍을 맞췄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Silent Night, Holy Night 아주 잘 부르실 수 있겠죠? 가사 다시 한번 나갑니다. 노래 부르기 전에 여러분들이 또박또박 발음을 음미하면서 한번 크게 소리내 보고, 선생님이 이 앞에 캐롤에서도 말을 한 것처럼 유튜브, 그쵸? 유튜브 같은 데 가셔가지고 이렇게 Silent Night, Holy Night 우리나라 뭐 검색 사이트에 가도 노래는 영어로 된걸 들으실 수도 있어요. 한번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for joining us. Bye bye.